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TX 4090이 출시된 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여주는 성능이 굳이 단점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지난 영상에서는 컬러풀의 막내 RTX 4090 토마호크를 살펴봤는데요. 래퍼 기판 베이스의 모델이라서 아무래도 비래퍼 모델인 불카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컬러풀 지포스 RTX 4090 불칸 OCV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패키징은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사전에 전해드렸으니까요. 만약 패키징이 궁금하시다면 언박싱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외형은 일단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데요. 살짝 스트릿 닮은 듯한 느낌도 주는데 여튼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뭐 네,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3펜 구조로 되어 있고요. RGB는 슈라우드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절제된 RGB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RGB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께는 3슬롯 모델인데 상단 슈라우드가 살짝 튀어나오기 때문에 3슬롯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3슬롯 오버사이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원은 RTX 40 시리즈에서 새로 도입된 PCI Express 5.0 파워 커넥터라고 하는 12+ 4핀 커넥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파워 커넥터를 젠더로 동봉하고 있고요. RTX 40 시리즈들은 이 변환 커넥터를 거의 대부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핀 4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RTX 30 시리즈 불칸 모델에 적용되었던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습니다. 착탈식으로 변경된 건데요. 게다가 USB 연결 방식의 디스플레이 도크가 따로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제품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지 않고 데스크에 두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에 있는 디스플레이 연결부는 함께 제공되는 RGB 패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RGB 감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본체에는 RGB 패널을 장착하시고 디스플레이 도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전 시리즈처럼 이미지 업로드를 위한 별도의 케이블 연결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도크 연결로도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공되는 테마 이미지가 불칸과 쿠단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해상도입니다. 컬러풀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꽤나 마음에 들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PU 및 GPU의 정보의 순환 표시도 가능하고요. 좋아하는 짤 이미지가 있으면 함께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컬러풀에서 디스플레이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트는 인텔 12900KS와 DDR5 6400MHz 시스템을 베이스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토마호크와의 게임 성능 차이를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정리된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는 레이트레이싱은 없고 DLSS만 적용된 타이틀입니다. 따라서 4K 해상도에서 DLSS 적용 미적용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보시면 평균 프레임 부분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최소 프레임을 보면 상대적으로 불칸이 조금 더 높게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라이즌 제로돈입니다. 호제돈도 전체적인 양상은 레드리 2에서 확인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호제돈에서는 1% 프레임 부분에서 토마호크가 조금 더 방어를 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와치독 리전에서는 불칸이 평균 1, 2프레임 앞서고 있고 1% 최저 프레임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프레임 차이만 두고 본다면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이 게임에서도 4K 해상도 기준의 평균 프레임 테스트에서는 1, 2프레임 선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RTX 40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LSS3를 적용한 타이틀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DLSS2와 DLSS3 그리고 DLSS OFF로 구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과 최대 프레임은 다른 게임들의 테스트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최저 프레임 방어 부분에서 불칸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불칸의 데이터만 살펴보겠습니다. 리플레이 재생으로 구간 테스트 시 결과입니다. 4K 해상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국민 옵션의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225프레임, 1% 로우는 13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울트라 옵션은 평균 188프레임에 1% 로우는 11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배틀그라운드는 DLSS가 지원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순수하게 깡성능 테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도면 4090은 확실히 4K용 그래픽카드 그리고 4K 144 이상의 게이밍 모니터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RTX 4090의 고주파 이슈가 뜨겁죠. 그래서 벤치 테스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소리를 녹음해봤습니다. 뭐 일단 제 기준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고주파 음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는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RTX 4090 불칸은 잘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감성도 뭐 참 여러모로 잘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가 참 인상적인데, 이건 또 감성적인 측면에서 셋업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성능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토마호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비단 RTX 40 불칸뿐만 아니라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만큼 RTX 4090의 래퍼 설계가 상당히 잘 되어서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제가 테스트한 모델은 소비자 판매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용 판매 모델에서는 차이를 좀 더 보여줄 가능성, 그 외에는 드라이버 안정화가 아직 덜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RTX 4090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RTX 4090 불칸 모델의 경우는 성능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감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차별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장의 성능만 두고 본다면 이전에 리뷰했었던 토마호크도 그쵸,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말입니다. 유튜브 러비다스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